와, 대단하다 진짜. 제가 진짜 다카에서 감자탕을 먹을 줄은 생각도 못했는데요. 지금 어떤 메뉴 드시고 계세요? 아, 지금 해물 순두부찌개 먹고 있어요. 여기 가장 맛있는 메뉴가 뭐예요? 가장 맛있는 저는 점심에 냉면 나오는 거 제일 좋아합니다. 저희가 사실 취재를 와가지고 벌써 세 번째 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요. 한국에 있는 현장 식당하고 비교를 해봐도 뭐 별로 차이가 느껴지지 않고 오늘 이 식당에서 요리를 어떻게 하는지도 함께 보러 가실 텐데요. 소개해 드릴게요. 여기가 현장 직원들이 매일 식사하는 식당이라고 해요. 한번 들어가 보실게요. 안녕하세요. 지금 식사를 앞두고 음식 준비를 시작하는 모습입니다. 현장 직원들의 식사를 맡는 모습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서 이렇게 음식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퇴진한 지는 2년 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아, 원래 여기서 식당 운영하신다고 들었는데. 아, 네. 식당은 운영한 지 지금 12년째 되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메뉴를 만들고 계세요? 기본적으로 메뉴는 한식이 위주인데요. 오늘은 도토리 분 무침이랑요, 연근, 돼지고기 동그랑땡, 그리고 감자탕입니다. 거의 점심때 오시면은 많이 지쳐가지고 들어오세요. 이렇게 멋진 동물이만 올라가는 거 보고 저가 이제 그분들 건강이라든지 이런 걸 조금이라도 이렇게 책임진다는 것이 조금 보람이 있어요. 많이 이제 잘 먹었다 말씀은 늘 하시는 거지만 어떤 분은 이제 한국 가서 특별히 먹고 싶은 게 생각 안 날 정도로 다양하게 잘 드시고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불고기. 오늘 메뉴 중에 하나가 연근 동그랑땡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거를 만들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자, 먼저 감자탕 먹어보겠습니다. 감자탕. 제가 진짜 다카에서 감자탕을 먹을 줄은 생각도 못했는데요. 아, 진짜 맛있네요. 너무 맛있습니다.